양이 만만찮지. 만만. 만만하고? 만만찮아. 진짜 내가 욕도 안 해도 그렇다. 응? 욕도 안 해. 얘가 맛있어. 배추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한 40포기는 충분히 클 것 같은데, 조그만 거 빼고. 이야, 많이 컸다. 배추들도 달랑무도 많이 컸는데 큰 여기 대파들. 네. 안 캔대요. 안 캐? 응. 왜? 겨울에. 그러면 지금 솎아주는 거야 다시? 아니 뭐 솎기보다는 다시 좀 먹어야지. 정수야. 나 시골에 와 있어. 시골에? 응. 그 배추는 좀 모양이 잡혀가 이제? 조금 잡혔어, 조금. 한 반 타작 정도, 반 타작 정도. 병은 안 해? 병은 그때 약 한번 줬지. 뭐 물음병이나 뭐 이런 건 안 해? 몰라, 물음병이 뭔지 모르는데 뭐 병은 아직은 뭐 모르겠어. 지난번에 저기 살충제 한번 주고 나니까 좀 쌩쌩해진 것 같아갖고. 나는 씨 물음병이 있어갖고 좀 배추가 그냥 녹아 없어져 그냥. 물음병이 그래가지고. 뭐야? 물러지는 거야. 우리는 물러. 배추가. 물러지는 거. 물러져가지고 저 주저앉아 버려 그냥. 무도 그렇고. 우리는 안 그렇다네 또 여기는. 근데 그게 그렇게 다 퍼졌어? 아이 그래지 그 안에 다 퍼진 건 아니야. 그래야 맛있게 저 점심 들어. 알았어요. 그냥 다 엎어버렸잖아, 갈아서. 그래서 그 다 없어졌겠다 그랬더니 그저 그 속에서 또 살아서 나오네. 하도 대단한 사람이야. 저 대단한 애야. 이거 뽑아줄까 이거? 이야 이거 엄청나게 크다 이거. 그래. 너무 크면 뽑아야지 뭐. 계속 먹어. 우와. 야 이거 봐. 그러니까 그 맨 끝에 있어갖고 컸나 보다.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면. 속이 차올라와갖고. 올라와? 응. 속이 많이 찼어. 속이 많이 차올라오고 있어. 안에서부터. 앞으로도 한 20일 더 키워야 되잖아. 응. 그지? 응. 가지고 가. 내가 이걸 놔주고 가. 아이고. 여기 처음 와봤다 여기. 어려서 작은 엄마가 왔었는데. 그러니까 아기 때 나왔어. 아기 때 왔으니까 잘 모르지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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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계세요? 응. 자기는 자기 일본어 여기서 형제나 좋아. 아 그럼 내 차는 마시고 좋아. 가야지. 또 마셔야 돼. 그럼 좋아. 좋아. 형 누나 믿지는 게요. 아내가 일단 전선을 탑승해 그거 해다가. 오토바이 이런 것 좀 뭐 좀 나가서 아니야 이제 지난번에 오늘은 이제 가야지. 지난번에 저기 대충 하고. 아니 근데 저거는 뜯어갖고 가. 뭘 뜯어? 그래 오늘은. 저거는 뜯어가자. 뭘 뜯어? 야 금방 한 시간만 있어. 그럼 그래 니는 그냥 한 시간만 좀 있어. 뭘? 한 시간만 여기 있으라고. 매밥을 싸더라고. 매형 매형하고 수다 다 떨었어. 다 떨었으니까 조금. 저기 해드리고 나가라. 저거야? 저거 딸려? 몇 개만이라도 따가. 저걸 어떻게 따? 오늘. 이거? 이거는 아직 딸 때 안 돼. 소감이야. 여기 이거? 응. 저
짝짝이 있는 거 저. 어느 거? 저거 저 맞은편에 있는 거? 저쪽에? 이거. 꼬꼬다는 거예요, 원래 이렇게. 했더니 됐더니 이 감을 또 따야 돼. 이 감 따기서 걱정이 작년에는 못 따가지고 새가 다 먹었어. 이거 귀인 대나무 같은 데다 해갖고 따 해야 되겠는데. 이거 대본 감 아니야. 저 입구에 있는 감은 더 좋아서. 이거 홍시 감이야 이거는? 홍시 되는 거야. 홍시야. 이건 홍시 감이야. 이 비닐이 약하니까 이거 들어야 돼. 어? 청양고추는 또 문조이가 잘 먹지. 응? 문조이가 잘 먹어 청양고추. 이 청양고추 이거 엄청난데 이거 그냥. 아니. 야, 눈 안에 배추 봐. 그러니까 이 배추가 이 정도는 자라야 돼. 되거든. 근데 왜 우리 배추는 그렇게 헤비그리하고 벌어져 있냐고. 꼬갱이가 없대. 아유, 그러니 우리 꼬갱이가 더 없죠. 성분량이 더. 꼬갱이가 뭐지? 꼬갱이가 노랗게. 네? 이 고추잎만 딸래? 딸새끼만 너무 많아. 아주 올려. 이건 이름이 뭐야? 이거. 이거는 열무야, 열무. 아, 근데 열무가 원래 이렇게 큰 건가? 내부가 20cm 그래. 오. 밑둥이 무 같아. 야, 이 열무가 뭐. 달라 먹어요? 조금 안 좋았어요. 이거는 갓. 예. 배추가 이런 이거 먹겠어? 배추가 여기는 왜 이렇게 벌레가 썼지? 아, 그래서 달팽이 같은 게 먹어가지고. 예. 그게 이렇게 다 좋더라고. 좋아. 근데 저기는 괜찮은 것 같아. 저기도 그런가요? 아, 이거는 좀 난데. 이 약을 안 줘가지고, 이게 약을 안 줘서. 근데 이거 저 비료는 주셨을 거 아니야? 비료는. 바닥에 주지, 이 안에다. 이 안에다. 아니, 어디다. 너 저건 알아? 저거 빈 거. 요거요? 응. 요거 들깨. 아, 들깨. 이거 무슨 알겠지? 저 고구마. 요 고구마 알지? 몰랐지? 고구마인지. 저기 있는 것들. 먹을 만큼만 짜라 또 따요. 욕심 부리고 또 그냥 왕창왕창 또 가져가지 말고.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뭐 운종이가 좋아해? 어. 이거는? 운종이는 식당에 가서 먹더라도 여기 청양고추를 주세요. 그리고 지가 찍어 먹을 거 따로 가지고. 근데 너무 매워도 그래서 못 먹어. 서방님은 봉지를 다시 가져야 돼. 이거 이제 장 같은 거 뭐 양념만. 이건 따로 갖다 줘야지. 저 왔을 때. 이게 다 자연으로 난 거예요. 다 이게. 저쪽에 있는 거. 보들바위. 아, 누나 뭘 또 가져와? 응? 아, 내가 고구마 한번 쪄 먹으라고. 아유, 형님 고구마 좀 많이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. 조금이 안 하니까. 아이고. 한번 쪄 먹어. 한 조각 해가 내야 돼.
아유, 누나한테. 이거 오늘 와야지. 내가 와야지. 그냥 가겠습니다. 네. 다들 누나들 네. 보고 싶어 하니까. 와, 감 가져가 와서. 알았어요. 할게요. 예. 자리 따갑니다. 예. 네. 예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아이고, 저.